저 딱 한 명 봤어요. 있어? 아니 그 구찌 양말 신는 사람? 현아 씨가 아. 제가 양말을 몇 켤레면 될까요? 100 켤레면 될까요? 해가지고 어우 예쁘다. 장갑으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2019 SS의 제안. 2부로 넘어왔습니다. 1부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이쪽에 띄워놓을 테니까 이쪽에 1부 보고 오시고요. 2층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양말. 네. 아무튼 시리즈는 여기 앞 표지에 책 소개가 있는데 작가가 생각만 해도 좋은 한 가지를 담은 문고판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위고, 제철소, 코난북스 이렇게 세 출판사가 함께 만드는 시리즈예요. 이게 되게 다양하죠, 시리즈가. 그쵸. 아무튼 서재, 게스트하우스, 망원동, 잡지, 방코 뭐 이 캐치프레이즈가 되게 좋은 게 나를 만든 세계, 내가 만든 세계. 맞아요.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확 좋은 무언가를 글로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양말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양말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양말이 많은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쓰실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시리즈의 특징이 읽고 나면은 나만의 아무튼은 뭐지? 뭘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딱 떠올랐던 게 전 양말이었거든요. 근데 양말을 떠올리니까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고 이게 막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가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샘플 원고를 쓰고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저 출판사에 이제 문을 두드렸죠. 책을 내고 싶다고, 아무튼 시리즈를 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얘기가 잘 돼서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이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 양말 몇 켤레 갖고 계세요? 저는 한 20개는 될까요? 뭐 양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양말을 얼마나 좋아하면 책 한 권을 쓰셨는지. 여기 진짜 다양한 양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양말 고르는 법, 뭐 접는 법, 뭐 부터 해서 그렇게 어떤 실용적인 목적의 실제 양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저는 재밌었던 게 이분이 굉장히 까미 덕후고 알베르 까미 덕후이고 러시아 문화 덕후거든요. 네. 또 그것을 알고 보니까 재밌는 면이 있는데 여러분 까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나랑 똑같은 양말, 구찌 양말 신는 사람은 보기 진짜 힘들겠다. 저 딱 한 명 봤어요. 있어? 아니 그 구찌 양말 신는 사람? 현아 씨가 현아 씨가 양말 되게 예쁘게 잘 신으시는데 제가 팬이거든요. 구찌 양말 신어서 통했네 라고 생각했어요. 연예인들 양말 보겠구나. 네, 양말 보죠. 구찌에서 하나만 산다면 양말? 양말? 양말 책이 나오고 나서 막 선물도 엄청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랬을 텐데. 네. 하면서도 조금 신기했을 것 같아요. 양말 얘기를 누가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대답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중앙일보에서 신년에 눕터뷰라고 한 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누워갖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누워서 하는 인터뷰구나. 그쵸. 근데 제가 누웠을 때 제 옆에 제 양말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깨알같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양말을 몇 켤레면 될까요? 100 켤레면 될까요? 해가지고 100 켤레를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런 스튜디오 촬영하는 데는 처음 가봤거든요. 그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제가 양말을 하나하나 내 양말 내가 깔았어. 네, 깔고 거기에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너무 자랑스럽겠다. 진짜 못 내질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다. 그리고 양말 접는 법 시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핀조명 딱 때리고 까만색 그 윤가라던 데에서 제가 이제 양말을 막 접는 걸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그거 되게 반응도 좋았을 것 같고. 네. 양말 접는 법이 있다는 것도 저는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네. 아니 그냥 양말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양말이 여기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된 양말 이렇게 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쭉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그게 양말이 20켤레면 그렇게 놔두면 100켤레쯤 되면 그렇게 놔가지고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네. 접으면 일단 부피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도 하고 많이 있으면 얇은 소재 양말들은 사라져요. 양말이 구겨지면 안 되죠. 그래서 접는 법대로 접어야 되고. 네. 그래서 각을 좀 잡는 편이에요. 하지만 저희 같은 부스러기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겠네요. 아, 네. 그냥 이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양말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니까 양말을 좀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신으면 예쁘고 어떤 양말이 예쁘고 이런 양말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작가님이, 구달 작가님이 양말 가지고 온 걸 저희가 여기에 깔았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찍으면서 양말 설명을 좀 일단은 편집자 K님께서 2019년 SS 추천 양말 좀 골라달라고 하셔갖고. 아, 진짜 봄이네. 네, 좀 봄, 여름에 어울릴 만한 양말로 가지고 나와봤어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아직 안 신은 봄 신상 양말이 있거든요. 세 켤레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택도 안 뗐어. 네, 택도 아직 안 뗐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봄메종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에서 만든 양말이거든요. 네, 근데 좀 되게 봄메종이 패턴이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이 강한데 그 색감을 되게 선명하게 담아내는 게 특징이에요.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양말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번 그 신상 양말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네, 요거는 너무 예쁘다. 식물인데 이 의인화된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귀엽고 어머, 세상에. 그리고 이런 앞코 디테일을 놓칠 수 없거든요. 여기가 좀 상큼해지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양말이 있고.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그다음에 이런 줄무늬 양말 많이 신으실 텐데 좀 되게 패턴이 가로 패턴도 있고 세로 패턴도 있고 좀 독특하죠. 이것도 예뻐가지고. 저는 스트라이프 가로 줄무늬면은 발목이 두꺼워 보일까봐 못 신겠던데. 스트라이프가 세로 스트라이프가 많진 않은데 그러니까. 나와요. 저는 세로 스트라이프 양말 되게 좋아해서 표지 그림도 세로 스트라이프 양말인데 보이면 다 삽니다. 이런 거는 어떤 옷에 입으면 어울리나요? 이런 거는 양말 좀 신기 어려워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검은색이나 남색 원피스 같은 거 그런 단색 원피스를 입었을 때 이런 양말 하나로 딱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렇게 색깔 많잖아요. 이 색 중에 하나를 입으신 옷 컬러에 맞추면은 되게 일명 깔맞춤이라고 하죠. 쉬워 그렇게 입으면 좀 쉬워요. 구달 작가님은 그럼 그렇게 입고 신발은 뭐 신으세요? 저는 신발은 그냥 아무거나 신는데 신발을 신발이, 쓰지 않는 타입.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냥 검정 구두 많거든요. 저는 구두를 주로 검은색을 많이 사는 게 약간 어떤 색깔도 다 받쳐주기 때문에 양말을 뭘 신어도 좀 검은색 구두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 양말은 이거는 그린블리스라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건 국내 양말인데 좀 되게 자연주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네. 오가닉 천으로 만들고 수익금의 일부를 동물 단체에 기부하기도 하는 곳인데 이번에 제주상회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해녀분이 물질하는 모습이 담긴 이런 양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뻐갖고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 이런 게 미세먼지 많은 날 신으면 좋겠네. 압력, 그쵸. 그리고 제주도 가고 싶을 때. 진짜. 제주도 가고 싶은데 출근할 때 이런 거 신으면 좋죠. 적어도 내 발목엔 해녀님이. 네. 너무 예쁘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양말은 사실 좀 되게 화려하잖아요. 엄청 화려하죠. 네, 그래서 조금 신기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좀 초심자가 신기 좋은 양말을 준비했는데 흰색 양말이 제일 신기 쉽잖아요. 근데 흰색 양말에 좀 위트 있는 캐릭터나 이미지가 들어간 양말을 신어보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가져온 양말인데 강아지? 이거 삽사리예요. 이게 우리 삽사리 프로젝트라고 삽사리를 지키자는 그런 캠페인을 할 때 만들었던 양말을 제가 산 건데 이런 식으로 요 정도 그림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네. 살짝 보이면 또 예쁘겠다. 그래서 이런 거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 싹스어필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나온 양말인데 이것도 하얀색인데 사탕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 정도는 좀 가볍게 포인트로 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네. 그냥 청바지에 신어도 예쁘고 저런 거는 네,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네요.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서 한 단계 좀 중급. 네, 중급으로 넘어가서 난 좀 그래도 좀 약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봄, 여름에 신는 양말 중에 제일 추천하는 게 펄 양말이에요. 펄이 이제 박혀있는 양말인데 예를 들면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588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잡히나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엄청 예쁜데 이게 지금 그냥 평범한 하늘색, 일단 하늘색 양말 자체가 평범하진 않지만 평범한 하늘색 어쨌든 거기에 또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는 양말이라서 걸을 때 빛을 받으면 좀 은은하게 반짝여요. 네. 그렇게 즐기는 양말 진짜 검정색이나 흰색도 펄 삭스가 나와요. 그런 거를 신으면은 그냥 검은색이나 흰색 양말보다 조금 더 특별하니까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것도 그냥 평범한 줄무늬 양말 같지만 펄이 있는 반짝반짝해서 이것도 너무 싱그럽다. 남들과는 다른 퀄리티를 줄 수 있는 양말이고 진짜 봄스럽다. 앞에 보여드린 두 개는 I Hate Monday라고 그 이것도 국내 브랜드고 합정에 쇼룸이 있거든요. 여기가 펄삭스를 굉장히 잘하는 집이라서 추천하고 펄삭스 맛집. 이 양말 같은 경우는 세로 줄무늬인데 세로에 사이사이 그 은색 들어가 있는 데가 펄인 거예요. 이거는 Another Stories라고 아시죠? 그 스파 브랜드에서 나오는 양말인데 이런 스파 브랜드가 은근히 양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없잖아요. 당연히 양말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양말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겠다. 양말 전문 브랜드에 비해서는 가격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Another Stories가 좋은 게 양말 사이즈가 두 종류로 나와가지고 조금 발이 크신 분들, 250 이상 신으시는 분들도 발에 맞는 양말을 고르실 수가 있어서 추천드려요. 좋네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무슨 양말을 신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는 발 건강을 위해서는 여름에도 양말을 신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꼭 신잖아. 그래도 만약에 답답해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온 양말인데 여름엔 저 시스루 양말을 많이 신는데 이게 양말이야? 네,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게 망사 양말이에요. 이렇게 하늘하늘해서 신으면 살이 살짝 비치는? 이게 지금 발 부분? 네, 이게 발 부분이에요. 야, 무슨 너무 신기해. 이거 되게 팔토시 같네요. 그쵸? 이거 신으면은 이 부분이 지금 뭐 무릎에 오나? 아니요, 무릎까지는 안 오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게 하면은 그냥 발목에서 와요. 바로 이런 양말. 예쁘죠? 예쁘다. 장갑으로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것을 다리에 신는다는 것은 역시 잘 상상이 안 되지만 너무 예쁘네. 그래서 이런 시스루 양말이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고 그런 구두나 샌들을 신을 때 발 건강도 챙길 수 있어가지고 시스루 양말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뭔가 큰맘 먹고 사볼만 한 것 같아. 예쁘죠? 좀 기분 내고 싶을 때 드레스업이 새 옷을 사면 돈 되게 많이 드는데 이런 양말 하나만 바꿔주면은 맞아. 좋으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에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친 양말인데 이게 린넨 양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소재 양말이에요. 아, 빳빳하네요. 마가 90% 이상? 90% 이상 들어간 양말이어가지고 신으면 되게 쾌적해요. 그러니까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이렇게 길지만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덥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시원한 이런 다양한 소재 양말을 신습니다. 세상에. 저는 당장 이 58 펄삭스 일단 사고 싶고 얘 진짜 예쁘네요. 장난 아니죠. 이거는 진짜 여기 노랑이도 너무 예쁘고 이거야말로 봄이다. 좀 특별한 양말 한 켤레를 사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봄매종을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고 양말 구매하는 사이트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제품 중에 I Hate Monday 그리고 그린 블리스 그 다음에 섹스 어필 제가 이걸 산 스테이 골드 이렇게 국내 브랜드들인데 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직접 구매가 가능해요. 쇼룸이 있는 곳도 있고 사실 수 있고 이런 프랑스제 수입 양말 같은 경우에는 싹스타즈라고 온라인 양말 편집 매장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2019SS의 제안.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 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예쁜 애들만 딱 모아서 가져다 주시고. 이 책을 내고 이제 피드백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를 열심히 확인을 하는데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 책을 읽고 양말을 구입하셨다고 올라올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양말을 고르는 사소한 즐거움이 좀 전염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꼭 양말이 아니더라도 단숨에 기분 좋게 하는 무언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양말이면 더 좋고 그렇게 구입한 양말이 있으시면 저를 태그해서 자랑을 해주시면 제가 구경하는 기쁨이 참 클 것 같네요. 아무튼 양말 태그해서 네.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네. 구달 작가님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양말까지 다 이고 지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제가 구달 작가님한테도 그 제 지금 정기 코너로 제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당신의 한 권은 무엇입니까를 미리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듣도록 할 테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네, 그럼 저희는 다음 회로 넘어가서 그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끊는다고 하고